이번 새로운 앨범 처음으로 좀 되게 다크한 그런 컨셉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 발 엄청 심하게 다쳤는데 분장이지만 이런 것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이번 우리 컨셉 진짜 역대급 예술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했으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저는 자켓 촬영을 해봤는데요. 첫날입니다. 근데 오늘은 되게 진짜 좀 아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리고 뭔가 시즈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컨셉으로 좀 준비를 해서 좀 되게 재밌게 찍었던 것 같고 감독님의 리드를 따라서 정말 드림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켓 사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심장에 무엇을 받은 느낌. 오늘이 바로 자켓 1일차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발을 보시면 저희 발을 보이시죠? 이 디테일. 네, 이걸 보시면 또 이게 또 어느 정도의 약간 좀 호러성을 약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컨셉도 좋고요. 뭔가 도전 정신이 뭔가 있습니다. 앨범과의 자켓 사진이 공개될 때 우리 CJ 여러분들 반응도 너무 궁금하고 저희 타이틀곡이 나왔을 때 반응도 너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자켓이 하루 더 남았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어떤 컨셉일지 기대해 주시죠. 일단 데이 1 자켓 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맨발이거든요. 약간 다친 발을 분장해가지고 지금 발이 제일 시려워요. 군대도 가는데 약간 징그러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와. 분장인데 진짜 아픈 느낌 나요. 촬영의 현장입니다. 일단 진짜로 모니터를 봤는데 애들이 너무 멋있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약간 그 기분을 받아서 진짜 더 멋있게 찍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아이디어도 엄청 많이 내면서 찍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가 자켓 첫 번째 자켓 때는 뭔가 그냥 구속당한 그런 느낌의 컨셉이었다가 이 철 날개를 보면서 그때랑 똑같이 찍어보면 어떨까? 약간 그때는 부서질 것 같은 날개였다면 지금은 단단한 철 날개. 그래서 스무디 강렬하게 변신하는 그런 느낌을 찍고 있습니다. 잠시 잊었던 건들에 다시 닿을 수 있게 너의 말에 소리를 대라 baby. So what if all this could just be so easy just like Don't change, let go, be brave, be strong, take it easy, no rush, I know you got it. Go feel forward, go get your voice heard, don't fall. 다시 널 찾아가 into the unknown. Don't let it be, come change your dream. 오늘은 자켓 2회차. 그게 아니라 지금 재민이 형과 저의 머리가 가장 튀는 두 개의 색깔이 만났습니다. 네, 그것도 그건데 제주도 감귤과 은갈치. 제주도 은갈치가 네. 지금 둘이 상봉을 했는데요. 그 색도 색인데 지금 기장이 극과 극지가 네. 네. 아바타스가 이쪽엔 지금 마치 지금 바로 그냥 사극을 찍으러 가야 될 듯한
씨. 지금 제 핸드폰 그 페이스 아이디가 저를 인식을 못해요. 어? 나 해봐야겠다. 근데 나 진짜 지성이가 본인도 물론 밖에 나갈 때 조금 창피하겠지만. 아니, 네. 저는 모자를 3개 샀어요. 뭐 염색하고, 아, 이거는. 근데 이거 딱 그 머리잖아. 런진이. 맞죠? 그러면 왜 이렇게 머리가 짧아지셨어요? 어때, 어때? 원래는 그냥 옛날에 그 메이코시 스타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뭔가 이제 조금 더 새로운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또 SM의 또 비주얼 팀 우리 둔다 형들이 다 추천을 해주셨죠. 이렇게 딱 믿고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좋다고 하신다. 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약간 양아치? 양아치? 살짝 양아치? 근데 내가 진짜 양아치 아니 양아치 같이 모을 때 언제인 줄 알아? 지금? 아니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을 때. 아 까치집? 어 아니 까치집 수준이 아니야. 거의 어, 그냥 폭탄 맞았어. 번개 맞았어. 그러니까 머리가 상해가지고 폭탄 머리 이게 이렇게 한 번만 하잖아? 이 상태로 계속 보려고 했어. 와 좋은데? 아니 그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 아, 근데 그럼 잘 자면 되겠네. 모자 쓰고 자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누구보다 제일 궁금하네요. 지금 저의 색도 그렇고 컨셉도 그렇고 기장도 그렇고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 놀랄만하고 포인트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약간 전기통닭구이를 간접 경험했었는데 불이 생각보다 엄청 컸고 많았고 되게 가까워가지고 되게 좀 무섭긴 했는데 23살이에 그래서 그런 거 무서워하면 안 되니까 약간 연습하고 있어요. 강철 멘탈을 가지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들도 이제 겁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로 인해서. 날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억압된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뭔가 자신의 색깔을 표현하는 그런 컨셉의 자켓이고요.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개성이 좀 강하고 화려하고 좀 멋있는 자켓 촬영일 것 같습니다. 커다란 날개가 뒤에서 저를 꾸며줬는데 생각보다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가까이 붙어도 될까요? 마지막! 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액션!
무기가 칼이라서 칼을 들고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유비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데 일단 이 조명과 저 칼은 마음에 너무너무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과 향은 어떠신가요? 시즌 오늘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시작해보자고요. 달려보자고요. 네, 지금 저희 NCT DREAM의 스무디 뮤직비디오의 현장입니다. 되게 뭔가 신선하고 드림이 안 해봤던 그런 느낌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색하면서도 재미를 느끼면서 찍고 있는 것 같고 멋있게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이 진짜 들어온다고 하시네요.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1일차입니다. 스무디 하면은 되게 밝고 머리색도 예를 들면 빨간색, 주황색 뭐 이런 걸 상상하셨겠지만 저희가 해석한 스무디는요 좀 dirty taste, 드리키어, 가라노 그런 멋으로 한번 소화를 해보려고 했고요. 좀 뻔하지 않은 스무디가 나온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럽고 그리고 제 방금 파트 1절 벌스를 좀 찍어봤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막 웃으면서 나오는 스무디가 아니라 좀 진짜 빡센 느낌의 스무디여서 좀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을지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저보다 먼저 뮤직비디오를 보셨으니까 어땠는지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Doubt and fake, so the poor more than pain. Shower that in all the sides, 결국엔 너가 fade. 네, 저희 NCT 드림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앨범이죠. 타이틀곡 스무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면을 거는 듯한 그런 느낌의 캐릭터인데 그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손에 힘이 약간 팔을 떨릴 정도로 들어보는 모습을 보여요. 네. 하나가 좀 부탁해서 잘 안 되고 좋습니다. 한번
카메라 다 보고 하나 둘 셋 둘 셋. 오늘 뭔가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뮤비 총 3일 차가 있는데 내일 제가 쉬거든요. 멤버즈 유일하게 제가 내일 쉬어가지고 오늘 그 마음 딱 해가지고 오늘 열심히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니 기분이 아주 좋아지네요. 가서 일찍 자고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또 봐요.
두꺼운 느낌의 뮤비가 나올 것 같아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뮤비 3일차 첫 촬영 지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파쿠르를 배우고 지성 파크. 뒷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엔시티 네이션 더뱃 이후로 한 7개월 만에 9, 10, 11, 10 7개월 만에 뒷머리를 길러봤습니다.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심한 상황인데 지성이가 자꾸 웃어가지고 더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지성이가 사실 어제 쉬어가지고 쉬었거든요. 자 빨리 가자.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 좀 많아서 후렴 포인트면 딱 스무디 되게 이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스멀스멀 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곡의 제목은 스무디고요. 지금 보셨듯이 이렇게 보시면 과일의 단면들과 이 과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오는데요. 왜 이런 게 나오느냐. 혹시 대학교를 어느 과를 나오셨나요? 갑자기요? 중국어과 나왔습니다. 한국어과? 네. 한국어과 나왔습니다. 한국어과겠지. 네, 컷입니다. 세비세비다운 라이브. 네, 컷입니다. 우리 스무디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촬영을 다 마쳤습니다. 와, 네, 진짜 딱 5초 전에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무디는 maybe 뭔가 상큼상큼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맞아요. 우리는 엄청나게 스무디 힙한 스무디입니다. 진짜 right. 멋있게 찍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과 응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찍은 스무디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칠디즈 스무디니까요. 진짜 네 오늘 많이... 굉장히 또 오랜만에 야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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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많이 많이 봐주시고
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우리 음방 때도 만나고 지리오도 많이 봐주시고 잘 줘요. 한번 커플 곡도 나올 테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